오늘 알려드릴 곡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좀 많이 어려운데 지금 배우시는 바이엘 21번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레벨 2 정도 되겠습니다. 진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려드리는 반주나 클래식 곡 등이 들어있는 레벨 2를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먼저 보실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새 공부하고 있는 바이엘이랑 같은 위치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쉬우니까 오른손은 빼빼이 넘어갈게요. 미, 미, 여기 보이는 미가 점이 붙어 있죠. 한 박자에 점이 붙으면 한 박자 반이고, 그람으로는 15g.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레는 반 박자니까 5g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15g과 레 5g이 합쳐서 왼손이 나오는, 아이고, G, 솔, 이 20g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에 15g이 5g씩 나눈다면은 미, 이, 그러니까 오른손은 미, 이, 은. 5g이 3개, 미, 이, 은이 합쳐져가지고 15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 요 짧게 나오는 레가 5g이 되겠습니다. 아직 바이엘에서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 박자를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도, 셋째 마디부터 볼게요. 도, 도, 레, 제가 크게 안 셌어요. 잘 모르실까봐. 크게 세면 이렇게 되거든요. 10g씩 제가 치면 하나, 은, 도, 도 이렇게 돼요. 15, 5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짧게 5g씩 짧게 칠 거예요. 이렇게 칠 겁니다. 그다음 마디. 빨리 쳤는지 아시죠? 반박자니까 5g, 5g 빨리 가야 되겠죠? 10g 한번칠 때, 레,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한번칠 때, 근데 제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5g씩 친다면 조그맣게 이렇게 빨리 치겠지만 지금 한 박자에 집어넣을 거니까 레, 미, 파,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 미, 파, 미, 레, 도까지는 여태까지는 계속 도레미파솔 여기 놓고 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는 네 마디는 다릅니다. 그럼 그 앞전에 세 마디부터 다시 할게요. 셋째 마디부터 레, 미, 파, 미, 레 여기 포지션에서 살짝 2번은 제외하고 3번을 이렇게 땡기세요. 바로 옆에 있는 레 쪽으로. 힘을 풀고 땡겨야 됩니다. 넷째 마디. 도, 힘푼 상태에서 스르륵. 땡겨서 레 하고 손을 또힘푼 상태에서 살짝 벌려보세요. 엄지를 좀 가보세요. 레를 눌러놓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솔까지 가세요. 솔. 소리까지 몇 도죠? 레, 도, 시, 라, 솔, 5도죠? 레, 솔.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니까, 줄에서 줄도, 줄로 가면 1, 3, 5, 7로 가겠죠? 그래서 레, 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미, 4번이 남죠? 미를 4로 치시면 됩니다. 제가 손가락 번호 3, 4 적어 놨는데, 4번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넷째 마디 다시. 도, 바로 옆에 레 놓고 손 벌려서 솔, 미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제가 안 붙이고 쳐볼게요. 도, 레,
깔고 솔, 미, 그 다음에 둘째 줄 땡, 미, 파, 솔. 원래 포지션. 치면 레, 은, 도, 도, 둘, 마지막 다시 레, 은, 도, 도, 둘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려워서 3번, 1번, 4번 땡 치고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도, 도, 레, 미, 레, 도, 도, 둘. 아시겠죠? 일단 왼손 해볼게요. 왼손 첫째 마디 먼저 이것을 한번 외워보세요. 낮은 음자리표고 첫 소리가 5번 도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마디는 아 그 다음 소리는 솔 칸에서 칸이니까 가운데 미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 솔, 도, 솔. 그럼 이걸 먼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째 마디는 도, 솔 같이 둘째 마디는 도, 라거든요. 그 엄지가 한 칸 옆으로 가서 넷째 마디 미리 보실까요? 넷째 마디는 시솔 시솔 낮은 자리표의 개름이 시거든요. 그래서 시 이렇게 화음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디 도솔 손가락 번호로는 5일 5일 솔도솔 둘째 마디 도 엄지 벌려서 라까지 도라 지금 쳤던 셋째 마디 도솔에서 5번이 하나 아래 내려가서 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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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솔 도솔 그 다음 차례가기 도레미파솔 다시 한번 보세요. 낮은 자리표 여기가 도니까 차례대로 올라가면 게이름 눈으로 지금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도, 레, 미, 파, 솔, 셋, 넷, 솔, 도, 둘, 손 살짝 떼고 여기서 짧은 프레이즈가 끝났기 때문에 손을 살짝 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 솔, 도, 솔 계속 한 개 치고 솔 도 치고 솔, 솔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미리 알고 치시기 바랍니다. 시, 솔, 5번만 살짝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 솔, 도, 솔, 그 다음 시, 둘 한 다음에 이거를 미리 다 쳐보세요. 셋째 마디에 시, 미, 솔샵 솔샵은 왜 솔샵일까요? 원래 그냥 솔 자리 여긴데 샵은 올림표 오른쪽 방향에 있는 한 계단 옆으로 올라가는 게 샵이니까 얘는 솔 얘는 솔 샵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셋째 마디가 시, 둘, 미, 솔 그 다음에 라. 저야 게이름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여기 잘 어려우실 것 같아서 손으로 미리 이걸 잡아 놓으실래요? 시, 미, 솔, 샵, 라 한꺼번에 쳐보세요. 힘 푸시고 이렇게
다음 이 자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지금 지나가면 돼요. 네, 셋째 마디부터는 시, 둘, 미, 솔, 샵, 라 했죠?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아까 미에 있던 3번을 살짝 파샵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풀고 비, 솔. 넷째 마디 다시 라, 비, 넷째 마디 보시면 라 다음에 파샵이 여긴지 아시죠? 원래 파는 여긴데 여기가 파죠. 샵의 뜻은 반음 한 계단 옆. 그럼 한 계단 반 계단 옆이면은 여기 검은 건반이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파, 여기는 파샵. 그 다음에 나오는 솔은 제자리표 붙었거든요. 지금 솔에는 제자리표라고 하고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내추럴이 뭐죠? 자연스럽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솔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솔에 제자리표가 붙었을까요? 셋째 마디에서 시, 둘, 미, 솔, 샵. 솔이 원래 샵이었잖아요. 그럼 이 샵이었던 솔, 샵을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 솔로 내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리가 붙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셋째 마디부터 다시 할게요. 시, 둘, 미, 솔, 샵, 라. 그 다음에 3번을 파샵으로 땡기고 파샵, 솔, 둘. 그 넷째 마디는 그거를 같이 몇 번 쳐보시면 라, 비, 솔, 둘, 라, 비. 그 다음에 엄지를 힘을 풀고 살짝 도 쪽으로 뻗어 보세요. 힘을 풀고 그럼 도, 둘.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시, 둘인데 플랫이 붙었으니까 플랫은 내림표죠. 그럼 내림표는 반 계단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반 계단 왼쪽은 이거죠. 검은 것만. 그럼 도, 둘. 시의 플랫이니까 여기 여기 치시는 거예요. 시 플랫 둘. 그다음 바로 아래 라, 라 둘. 그다음에 라 플랫은 어딜까요? 여기가 라니까 플랫은 반 계단 아래 왼쪽으로 내림표니까 왼쪽, 올림표는 오른쪽. 라 플랫이니까 라, 라 플랫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 둘까지. 그럼 제가 쉽게 치시게 둘째 마디부터는 이거를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포지션을 도, 시 플랫, 라, 라 플랫, 솔을 한꺼번에 쳐보세요. 다시 도, 시 플랫, 라, 라 플랫, 솔. 이거를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연습을 미리 하시고 그대로 그 자리 누르면 됩니다. 도, 시 플랫 둘, 라 둘, 라 플랫 둘, 솔 둘 하고 손을 떼어서 1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셋째 마디 솔 둘이 5번이었던 거를 살짝 힘을 풀고 그대로 1번 둘, 솔 둘, 도 둘 하고 떼시면 됩니다. 왼손 너무 어렵죠? 레벨 2라서 그래요. 왼손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도, 솔, 도, 솔. 엄지 쪽 벌려서 돌아, 돌아. 다시 원래 자리. 도, 솔. 5번 쪽 벌려서 시, 솔, 시. 둘째 줄. 도, 솔, 도, 솔. 도, 레, 미, 파. 아시겠죠? 시, 솔, 도, 솔, 시, 솔, 도, 솔. 솔은 똑같고, 그다음 셋째 마디. 시, 둘 할 때 제가 뭘 생각하라고 했죠?
마디까지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 이름. 그럼 셋째 마디. 시, 둘, 미, 솔, 샵, 라. 그 다음에 여기 쳤던 아까 3번을 파샵으로 땡겨와서 힘 풀고, 파샵, 솔, 제자리 둘. 그 다음에 또 힘 풀고 살짝 1번 쪽으로. 도. 자, 이 도 할 때. 됩니다. 양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손 미, 왼손은 도. 그래서 근데 보시면 미, 미 서로 다른 음이니까, 아 같은 음이니까 얘는 띄고 왼손은 이을 거예요. 미, 미 한 개씩. 지금 왜 뗐는지 아시겠죠? 서로 다른 같은 음은 제가 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뗄 때 왼손은 같은 음이니까 왼손은 이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미 하고 셌어요. 미, 이, 이, 레. 왜 그랬을까요? 미, 이, 이가 합쳐서 15g이고 레 5g 짧게. 그럼 왼손이 10g, 10g이니까 미는 15g이죠. 그래서 이 15g을 여기 10g 맞추고 그 다음에 솔 5g, 5g 나누는 거예요. 미,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미, 둘, 셋, 넷.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미는 소리를 약간 굵고 깊게. 미, 둘, 셋, 넷. 셋, 넷은 5g씩이죠. 그래서 제가 박자가 짧아지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랬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깊게 미, 둘, 셋, 넷, 넷.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은 왜 바로 나와야 될까요? 오른손은 레 두 박자, 왼손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 박자는 5g이었으니까 짧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넷째 마디 다시요. 미, 깊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솔, 솔 똑같으니까. 다시 셋째 마디. 왼손만 뗐다가 레, 에, 에, 도. 제가 지금 5g씩 셌어요. 레, 에, 에, 도 이렇게. 15g, 5g. 그러니까 레가 합치면 15g이고 도 짧게 5g. 그래서 길게 레, 둘, 셋, 도, 도, 둘. 다시 잘 들어보세요. 레, 둘, 셋, 도, 도, 둘.
그리고 짧은 음은 제가 살짝 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첫째 줄에서 쳤던 것처럼 레, 둘, 셋은 깊고 도는 가볍게 도. 이것이 예쁘게 치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살짝 떼세요. 한 문장이 지금 끝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레, 레, 미, 도. 이때 지금 보이는 첫 마디 렐레는 떼야 되겠죠. 왼손 실소는 있고 같은 음 다른 음 렐레 왜 여기서 밑바 빨리 쳤을까요? 왼손은 소리 10g 얘는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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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칠 때 오른손 두 개 가는 겁니다. 다시 둘째 마디 레, 레, 도, 레, 미, 파. 할 때까지 왼손이 기다려야 되죠. 시가. 왜? 시는 두 박자잖아요. 그럼 오른손은 레가 10g, 5g, 5g 모두 합치면 10, 5, 5 합치면 20g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왼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헤매진 않아요. 그러면 레 칠 때 왼손 이 자리 한번 누르고 기다려 보세요. 자, 레에 같이 도하고라 같이 그 다음에 둘 다 3번 오른손은 레 왼손은 파샵 그 다음에 왼손은 바로 옆에 솔 제자리 오른손은 벌려서 솔 그 다음에 4번 여기가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셋째 마디 보면 레, 미, 파, 미, 레, 도 왼손은 샵 가고 레 같이 3번 바로 옆에 솔, 미 그 다음에 왼손은 이을 거예요. 떼어도 좋아요. 어려우신 분은 떼어도 좋은데 또 할 때 오른손 떼어야 되겠죠. 왜냐면 땡 한 박자 쉼표니까. 그럼 땡 한 박자 쉼표하고 미가 합쳐지면은 20g이 되겠죠. 쉼표도 10g 땡, 음표도 10g 미. 그래서 도미 도미 합쳐서 두 박자. 그 다음에 왼손 C플랫 파, 솔 오른손만 떼고 솔, 파 왼손 라플랫 솔 할 때 두 개 근데 떼어서 도 할 때 왼손을 미리 이렇게 떼어서 1번에 가 있고 레, 미 왼손만 또 떼고 레, 에, 에 마지막에 또 15g 나왔으니까 레, 에, 에, 도, 도,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손 너무 어렵죠? 레벨 2니까 바이엘 진도가 느리신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1번 부드럽게 놔주고 레 제 강의를 보시고 열심히 연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꼭 레슨을, 페달 레슨을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비는 범위 내에서 한 분 한 분씩 페달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페달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매일매일 여러분은 못해드리지만 뭐 이렇게 시간이 맞춰서 제가 페달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페달을 안 밟으시면 노래가 너무 좀 건조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다시 치는데 이번에는 제가 페달을 밟을 거고요. 약간 커지고 작아지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작게 시작할게요.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오른손이 그리고 왼손도 도솔에서 돌라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마디보다 이거보다 둘째 마디가 살짝 커주면 좋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약간 작아지고 다음에 다시 커져서 약간 깊게. 왜냐하면 처음으로 15g 한 박자 반이 나왔잖아요. 음악은 올라갈 때 커지고 아니면 박자가 길어질 때 살짝 깊고 커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셋째 마디부터 보면 도도레빔. 왼손도 보면 셋째 마디에 도솔도솔 하다가 시로 깊어졌죠. 더 낮은 곳으로 물속으로 더 깊게 내려갔어요. 깊게 내려가면 약간 무게가 수압이 더 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굵게. 다시 얕은 곳 수영으로 따지자면 왼손이 올라가니까 좀 컸다가 강조하고 다시 또 레를 살짝 깊게 눌러서 레. 박자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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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둘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셋째 줄은 좀 작게 시작이라고 써놨죠. 작게 시작해서 첫째 줄의 끝부분에 가면 약간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는 개 이름들이 샵 플랫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좀 빨리 쳐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를 강조했는지 지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격하게 몰고 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격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작게. 여기까지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격해질 준비. 그 다음에 왼손. 이 부분이 가장 크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어때지죠?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컸다가 작아지고 있죠. 약간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럼 내가 힘을 손을 약간 꽉꽉 주다가 약간 이렇게 조였던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좀 푸는 느낌으로 마지막 줄 손 받고 레에 또 둘. 그럼 제가 빨리 쳐보고 끝날게요.
마지막은 살짝 느려질 거예요. 레둘셋 도. 뭐든지 마지막은 살짝 느려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노래 연습 많이 하세요.